한다니까. 아, 물었어.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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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야! 아, 멍들었겠, 멍들겠네. 어, 물으셨어요? 새끼가. 아니, 그거 이제 영희, 영희, 영희. 어! 지금 밑에 숨어. 일로 와! 야! 아니. 네, 괜찮아요. 오. 야, 청바지를 입고. 그래도 물리면 안 무서워 같네요. 야, 여름아. 얘나 좀 안고, 안고 있지, 그래요. 그럴까? 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얘가. 얘 물고. 네. 얘는, 그니까, 언제 공격할 것이지. 그니까, 이렇게 오면. 네. 애비! 그냥 막 공격해요. 보니까, 그냥 막 공격이에요, 성질이. 그래서 집에 이제 누구 오시면 다 분리해서 이렇게 방에 있거나 쟤네들도. 지금 여기 사고 안 치는 애가 얘. 한 마리 더 있던데. 어, 그 아이는 밑에. 야! 애비! 우리 집에서 교육 좀 받아야겠다, 너 이 시기야. 이렇게 내버려두면 지치지 않고. 줄을 좀 메고 있으면 또 먹지로 하셔야죠. 내려놓으세요. 조그만 게 최고다, 최고지. 목이 너무 쫄리는 거 아니야? 줄 잡으세요. 아, 괜찮아요. 쫄쫄쫄쫄쫄쫄. 어이, 네. 지나고 돼야 돼. 아! 쫙쫙! 나 여기 저 화천까지 막 몇 시간 걸렸는데. 형님, 어, 창피해요. 형님, 어, 너무 창피해. 애가 이렇게 짖는데 오시는 손님 대부분 걔가 하루 종일 짖는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이 수가 많다 보니까 때로 막 짖으니까 시끄럽죠. 펜션에 좀 조용히 지르고 왔는데 그러면 펜션을 하시면서 개를 키우신 거예요? 개를 키우다가 펜션을 하신 거예요? 펜션을 한다니까 지인분이 펜션 하면은 강아지를 키워야지 하고 저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저 아이 예? 각시. 여기 지금 누워있는 애. 네. 원래는 알바라는 아이밖에 없었어요. 저기, 지금 세상 떠난 아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좀 그런가 싶어서 모니를 그 다음 해에 데리고 왔죠. 그러면은 이 대형견들하고 소형견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걔들이 처음부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어요? 원래는 대형견들이 집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원래는 밖에 여기 비닐이 쳐져 있는 거.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니를 먼저 들어와서 천천히 같이 산책시키고 준비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괜찮았어요. 모니만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좀. 그러니까 손님들 안내도 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스타일이죠. 네, 너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지? 이렇게 뭐 사람을 물거나 뭐 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사랑이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더 예민해지고 좀 더 많이 그렇게. 근데 하필이면 왜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에다 저 말을 듣죠? 근데 모니가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네. 가장 빨리 산책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딱 해서 나갈 수 있게. 이 입구는 좀 노견이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지금 인포메이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왔다 가시잖아요. 아마 그런 게 더 아이들한테 더 자극이 점점 돼서 그럼요. 그러지 않을까. 워낙 낯선 사람들한테는 아이들이 짖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공격성을 보이는 것도 약간 그런 면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볼 때는 아프니까 화도 많이 나고 막 잘 일어서지도 못하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일어서려고 하다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몸 불편하니까.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큰 문제인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작은 아이들이야 뭐. 아이들이야 뭐 이것들 그냥 캔들에 다 집어넣으면 돼. 어떻게 캔들 다 있네. 캔들에 다 집어넣으면 돼. 예, 손님 오고 이러면 캔들 집어넣어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걸. 그럼 혹시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하신 적은 있으세요? 뭐 애를 뭐. 때리고 이러진 않지만 막 소리 지르고 치지마! 막 이러고 막 치지마.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네. 저 뒷삼이라는 아이가 가고 나서 네.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네. 걸 직접 네.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네. 엄청 투병을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3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 이제 돌보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찢어라. 좀 그것도 있어요. 예. 일단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제가 제 또 막아야지. 하이. 하이. 저 줄 잡고 계시니까. 뭐나 미안. 누나 믿기 봐. 야 나가면 안 돼? 지나가시고. 아 오셨어요? 저 물렸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그 치와와가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놈이 뭐냐고. 용이. 어, 겁나 달려오는 거 봤는데. 난 내가 달려가는 걸 봤어요. 응. 근데, 아, 우리 박프로 역시, 역시 멋있어. 말을 딱 대주더라고, 누르라고. 예? 그래서 어, 저러면 안 되는 거야, 한다? 이러면 딱 물었어. 그래서 물어가지고, 너 매달려 있었어요. 심지어는. 매달렸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쑥 들어오더라고. 어. 그 자신감. 야, 언젠간 한번 내 그날이 오늘일 줄 알았어, 내 예감에. 아, 잡아다가 주둥이를 때렸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아니라 안 때렸어, 내가. 자기만 해, 왜. 뭐야, 이거 침 안 줘요? 봤을 때 조금만 용이가 저놈이 아주 그냥 아 용이가 제일 아 위험한 문제예요. 네. 쬐깨난 게 아 그리고 엄청 빨라요. 쬐깨난 게 아니 보통은 그렇게 하면 물린다고 했으면 약간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다 풀어놨어. 선생님 우리 나가자마자 바로 풀었네 목. 선생님 보실 건데 훈련선생님 가실 건데 바로 풀어놨네 고사 또. 엄마 잠깐 빼줄게. 빼고 엄마 이거 찍을게. 다 풀어놨어.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니까 네. 그게 힘들어요. 저런 그거 저거. 근데 앞에 입고 있는 노견은 쟤도 입질이 있어요. 아하. 걔가 본능적으로 이제 봄에 물려고 막 하는. 아유. 근데 왜 저 큰 개를 저 문 앞에다가 두는지. 그러니까 산책 아까 하기는 아까 얘기한 뭔가면 산책하기 편한 다리가 고동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 일어나서 왔다.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다 뒀대요. 그런데 저기서 난리를 치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어쨌든 생명이 이제 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그 마음이 좀 더 갔었나 봐요. 그래서 애들 혼내는 거나 이런 거를 별로 못하고 지금 저 모니도 저렇게 곁에 두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프니까 나이가. 아프니까 쟤를 더 케어해서 더 좀 더 살게 하려고 저기 두는데 저 강아지를 눈앞에 둬야지만이 안심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저 앞에 앉았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아 이거 오늘 좀. 아, 가자마자 물리면 어떻게 또 쟤 막 달려들 때 막 하고. 일단. 어, 다녀올게요. 겁나 빨라요. 겁나 빨라. 조심하세요.